엄마로부터 나의 엄마로부터 그냥 똥에다가 그냥 엄마로부터 이 노는 내 입처럼 이렇게 하니까 싹 떠서 엄마가 해주니까 묵었지. 돌아가신 할머니를 깨울 수도 없고. 이걸 놓고 덤뿍 이 언제 담아놨던 게? 그러니까 감태 지난번에 감태 장아찌라고 하면 좋겠다. 옛날에는 8일 엄마들이 해가 오면 장독에다가 그냥 이걸로 넣어놓으면 그때 그 8일하고는 다르네. 길어가지고 이 맛이 진짜 신기하다. 무엇이 될지 맛을 한번 보시고. 짭지? 안 짭다. 안 짭아. 응. 또 밑에 또 있다. 이게 네. 또 고소한 맛이 나네. 응. 파래 무쳐 먹는 거하고 또 다르네. 응. 무치는 거하고 이거하고 천지 차이지 맛이. 어떻게 차이가 나요? 응. 한번 들이봐라. 안 먹어보면 모른다. 응. 안 먹어보면 모르지. 네. 이 밥에 얹으면 맛이 있겠다. 파래 무침도 아닌 것이 진짜 고소한 맛도 있고 이게 된장에 이걸 옛날에는 보리밥 여름에 말아가지고 이게 이제 하고 먹으면 맛있어요. 이게 봐라. 야. 이게 그대로 떴다. 야 진짜 맛이 이게 자주 특이한 맛. 그냥 요새 감태에 파니까 잘라서 된장에 넣어놨다가 궁금하면 한번 먹어보면 아 옛날에 이게 이런 맛도 우리나라에 있구나. 그런 게. 된장에 넣기만 했는데 이런 맛이 나는 거야? 예예예. 살짝 걷어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겠다. 나도 처음 해보니까. 이거를 그대로 딱 말아가지고 된장을 예. 된장은 그렇게. 딱 그러니까 말하시네. 그때 청으로 몇 개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뜨면 되네. 이렇게 이건 밑에 조금만 넣었구나. 이게 이제 뜨면 이렇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을 담그면? 장을 담그면 그 간장하고 또 반드시 간장을 떠서 같이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된장에도 담는데 이런 거 하려면 적은 단지에 담아 된장을 옮겨가지고 이래 담으면 고추도 넣으면 참 맛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이거를 담을 때에 이제 생각이 나서 해보자 했지만 요새는 된장을 그렇게 짜박하게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하시고 싶으면 집 된장 간장 있잖아요. 그거를 같이 좀 버물려 가지고 같이 섞어 가지고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묽게 해가지고 된장을 좀 묽게 해가지고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그걸 안 넣어서 된장이 빡빡하거든. 지금은 이제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 거지만 그렇게 조금 묽직하게 묽게 서울 조금 묽게 그러면은 된장도 녹게. 넣어서 먹고 이런 맛이 근데 이게 그때 넣어놓으니까 이봐 많이 넣어놓으니까 많이 넣었는데 입처럼 이렇게 하니까 싹 떠서 걸쳐 먹었다는 맛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뜯어야지 이게 밥맛 없을 때 먹어도 되겠다. 딱 넣으면 짠맛 때문에 침이 샥 돌면서 이게 밥이 촉촉하게 밥을 촉촉하게 만들고 고소하네. 아까 저도 먹었을 때 이게 이런 맛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뭐 입안에 남는 맛이 굉장히 깔끔하네. 입안에 깻잎 깔끔한 것보다 훨씬 깔끔한 거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. 이 촉촉한 된장 해놓으면 참 맛있어. 이 말라서 그래. 이게 감태를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거는 뻣뻣하잖아요. 김보다도 더 이거 실험적으로 김도 한번 잘라 넣어 놓고 싶네. 그지?
맛있어요. 간 안 한 김을 넣어놔도 보통 통영 지역에는 이제 김이 요즘 뭐 바람이 할머니들은 바람이 나갔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습기를 머금으면 색도 변하잖아요.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손으로 뜯어서 간장하고 물하고 양념을 해서 김을 묻혀서 또 반찬처럼 먹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양념된 느낌. 엄마 옛날에 이제 먹었던 맛을 기억하려고 모르겠는데 여기 있었어. 그냥 밥 말고. 아니 그냥 먹으면 안 되지. 그 촉촉한 된장에 하면 맛이 더 또 단맛이 또 다른. 이 된장이 말라서 이래. 된장을 탓할 일이 아니고 갑자기 해서 그런 놈 그 된장을 자꾸 탓하고 옛날에 먹던 그런 맛이에요? 어떻게 이런 걸 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? 우리 엄마가 해주니까 먹었지. 뭐 돌아가신 할머니를 깨울 수도 없고 그때는 이렇게 손질을 안 하고 바닥에서 뜯어가지고 바로 말려서 오기 때문에 이리 맛이 더 짙겠죠. 좋았지 이 맛보다 강태 맛보다는. 그냥 덩어리째로. 네 덩어리째로 해서.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다에서 뜯어 얘기 들어보면 바다에서 뜯어가지고 파래도 말리잖아요 대충. 그 말린 그거를 그냥 된장에 그냥, 바로 넣어서 먹으니까. 그 촉촉한 된장에 그래 넣으면 뭐 이 맛하고 영 또 딴 맛이지. 훨씬 낫겠네. 훨씬 맛있지 이거보다.